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키트는 따끈따끈한 2018년도 신구명 뉴트린 1번 타미야 1대 48 스케일 슈퍼마린 스피파이어 마크 1입니다. 타미야 1대 48 에어로 라인업에 이 스피파이어 마크 1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25년 전 1993년에 신구명으로 제작해서 지금까지 판매해오던 1대 48 스케일 스피파이어 마크 1 키트가 있습니다. 자사 제품이 있음에도 이번 2018년 4분기에 신구명으로 발매했는데요. 발매된 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제작한 걸까요? 자사의 구판 마크 1보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궁금해서 구입했습니다. 키트 가격은 3,000엔이고요. 국내 판매 가격은 36,000원입니다. 박스 아트를 보면 스피파이어 마크 1두 대가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편대에 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그럼 내용물 한번 살펴볼까요? 러너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네, 러너 내용은 폴리캡, 네, 또 투명 러너, 네, 러너, 또 러너, 그다음에 데칼이 들어 있고, 네, 그다음에 마스킹 실, 그다음에 스티커 같은 게 들어 있고요. 네, 뒷면에는 네, 이렇게 에칭, 네, 에칭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팜플렛, 네, 팜플렛이 하나 들어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그다음에 컬러 도색 데칼 가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G 러너네요. 네, 언박싱 들어갑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네, 폴리캡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폴리캡 이렇게 두개 들어 있고 주익 상부하고 네, 하부 부품으로 구성된 스프루 G 러너입니다. 네, 프로펠러 블레이드, 스피너, 그다음에 조성석 인스트루먼트 패널, 전방 계기판 이렇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동이긴 에어러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의 부품 분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익 하부 부품, 네, 주익 상부 부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러너를 살펴보면 동체 러너 한번 볼까요? 네, 또 러너 두 벌이 네, 붙어 있는데요. 네, B 러너, 네, C 러너입니다. B 러너의 동체 좌우 부품, 퓨즐라지 부품이 들어있고, 네, C 러너는 네, 기수, 하부, 카울링 부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네, 동체 쪽 분할이 약간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안쪽 모습은 네, 두 가지 타입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엔진 기어 스트럿을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각도 조절
쉽게 하기 위해서 C러너 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A러너 A스프루 네, 각종 가동익하고 조종사 바스터프, 네, 조종사 인형, 네, 피규어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조종사 바스터프 쪽에 이제 힘이 잔뜩 들어간 모습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및 이게 엘리베이터는 분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종사 인형이고 네, 얼굴은 네, 이렇게 네, 조종사 바스터브 쪽 아 요거는 이제 메인 엔진 기어 네, 그쪽이고요 수납부 쪽이고 요게 이제 바스터브 부품입니다 네. 그 다음에 메인 휠 허브 5 스포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마지막 런너인 네, 투명 런너. 네, 조심스럽게 꺼내 보면 네, 네, 아주 잘 가공되어 있네요. 네, 표면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네, 몰드도 샤프하고 윈실드 옵션도 네, 설명서상으로는 3개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캐노피도 열린 상태, 닫힌 상태 네, 둘 다 가능하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함께 이제 포장되어 있는 데칼 네, 마스킹 실, 스티커, 그 다음에 에칭. 네, 요것도 네, 뜯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데칼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죠. 데칼은 완전히 네, 밀봉 상태는 아닙니다. 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네, 장기간 보관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데칼 보호를 위해서 네, 트레이 신지가 들어있는데 데칼보다 더 크네요. 네. 데칼이 이렇게 마킹이 세 종류의 마킹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기본 데이터 데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안쪽에 있는 네, 이렇게 또 테이프가 붙어졌네요. 다시 떼어내면, 네. 네. 마스킹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킹 실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네. 근데 재본이, 재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서를 확인했지만, 잘라서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스티커. 네. 자, 그 다음에 에칭. 에칭. 네, 뭐 뜯지 않아도 이 상태 볼 수 있으니까. 네, 에칭이 꽤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벨트, 그 다음에 그릴 에칭 같은 게 많이 들어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팜플렛. 들어있는데요. 앞면에는 이제 1호로 소개가 되어 있고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네, 영어 네, 영문으로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보니까 영문 이외에 다른 네, 나라 언어로도 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네, 타미야 설명서입니다. 조립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조종석 쪽, 바스터브 쪽 네, 부품이 상당히 네, 많이 보이죠. 네, 뒤쪽으로 가면 네, 이렇게 메인 엔딩 기어 스트럭 통짜로 되어 있어서 각도 조절이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스킹 실. 네. 여기 뭐 컷 오프 유징 어 모델링 라이프. 네. 라이프로 잘라서 써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뒤쪽에는 기본 데이터 데카 가이드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좀 접혀 있는 도색 데칼 가이드입니다. 네. 큼지막한 게 있는데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킹 A에 관한 내용이고 뒷면에 마킹 네, B, C 관련된 내용이 네,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보관하셔야죠. 네, 자료로 충분한 거니까. 네, 그래서 스피파이어 마크1 네, 키트를 네,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더 키트를 살펴보고 나서 라이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쿠고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